첫인사? 첫인상? 아무것도 모르는 소냐? 첫인상? 자, 수원 언니의 첫인상부터. 수원 언니가 아까 지원을 처음 봤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밝은 뭔가 밝은 빨간색이었어요. 무서운 빨간색. 맞아. 맞아. 무서운 빨간색은 뭐야? 딱 연습생 그 진짜 빨간 언니의 그 포스. 약간 느껴졌죠, 그 포스가. 어. 맞아요, 빨겠습니다. 은하 언니는 너무 낯을 너무 가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아, 맞다. 아, 신비랑 저의 그 첫인상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렸을 때 기억이 아, 나죠. 아, 그렇네. 그리고 신비는 마음은 너무 순수한 신비 진짜 말르고 얘랑 맞아, 나 진짜 말랐었어. 말르고 그러니까 몸집도 작고 처음부터 키가 좀 큰 얘랑 아, 저랑 맞았어. 처음 만난 날 아마 피부과를 같이 그래서 정말 둘이 옆에서 아 잠시만요. 네. 아, 잠시만요. 말하지 말아요. 떡떡이라서 신비 보고 처음에 말해. 공감이란 거 듣고 막 옆에서 아 그래? 막 진짜 한 몇 마디 나누고 아 동감이라는 거 듣고 되게 동감 같지 않았나요? 아니 얘가 동감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나요? 아, 아니면 아니구나 약간 또 막 어머지의 어머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 아 엄지 되게 궁금함이 많은 소녀 친절했어요. 아, 궁금함이 많은 소녀 그냥 거의 궁금이었어. 이거 먹어도 돼요? 이게 제가 연습생을 아, 오래 했는데 이런 새로 들어온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없었어요. 딱 처음 들어온 날 다들 말도 거의 안 하고 다 어색한데 갑자기 과자가 제가 먹던 과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언니 이거 먹어도 돼요? 이미 손은 가고 있어. 아니 저 근데 완전 공손하게 물어보긴 했어요. 아, 근데 먹어도 그 말벌량이 같은 게 있어. 근데 우리 다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먹게 해줬나요? 어서 그럼 이랬죠. 예린 언니는 근데 왜 그랬지? 네, 그때도 완전 예린 언니 완전 못지못지였어. 나는 옛날하고 되게 볼살 똑같아. 더 못지못지했었어요. 뭔가. 아 맞아. 그때는 뭔가 배도 더 못지했고 내 뭔가 그때 진짜 못지하고. 하였어. 맞아 진짜 하였던 거. 나 지금 딱 보면서 그때 진짜 하였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 나 왜 예린 언니가 기억이 안 나지? 아 예린 언니 아주 생생한데. 그리고 예린 언니가 막 자꾸 막 그랬어요. 막 아 나는 동생 그런 거 모르니까 나한테 따라하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죠 언니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뭔가 왜냐면 뭔가 다들 뭔가 그냥 친구 같았고 뭔가 나는 뭔가 내 사람 이게 있어서 다들 가족 같은 그런 개념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아 나는 예린이 너무 아 그래? 이거 뭐야? 이거 모르겠어? 뭐라고? 어 엄지가 아 엄지가 저한테 반말했어요. 뭐라고? 근데 나 유주 언니는 나 유주 언니 첫인상이 생각이 안 나. 아 나 유주 언니 약간 달걀이신 느낌. 반말하신 머리 얼굴에 가해가지고 아니 계속 뭘 바르고 있어. 아야야 그게 아니라 머리가 진짜 되게 까맣고 새까맸어. 얼굴이 진짜 하얗고 이래가지고 어, 머리 진짜, 길고 어, 머리 길고 앞머리 없고 약간 귀신스러움이 있었어요. 약간 전설의 고향 느낌. 맞아. 아 그리고 신비는 저랑 처음 봤을 때가 훨씬 다른 다른 회사에서 먼저 봤어. 인연이 맞아. 인연 인연이 인연이 기뻐요 기뻐요. 그리고 나 언니 예전에 옛날에 봤어요. 내가 너무 아니 언니가 듣던 중 제일 알던 서로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 연습실이었거든요 이렇게. 맞아. 근데 제가 편의점을 가는데 저기 앞에 그 되게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이렇게 두 분이 갔는데 되게 키 크고 마른 사람이 가길래 와 저 사람은 진짜 연습생 우리 딱 봐도 연습생이구나 했었는데 그게 언제? 그게 그 저희 연습실 이렇게 바로 붙어 있었는데 바로 올라가면 편의점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성지였거든요. 밥은 다 거기서 먹는 거. 근데 맞아. 웃긴 게 나도 그 동네에서 연습생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왜냐면 은근히 우리 그쪽 이사를 넘어가지 않아. 근데 나는 수원이를 지하철에서 왜 본 거 같지? 아우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 아니야. 봤을 수도 있어. 아 그래? 왜냐면 내가 그때 제가 한번 인상 깊으면 기억을 잘 하는데 그 약간 검정색 패딩 입고 되게 언니스러운 사람이 있었어. 아니 언니 무스탕 입었어? 아니 아니 그거는 우리끼리 밤에 들어서 얘기하고 즐겁네요. 함께하면서 서로 닮아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척하면 척 텔레파시도 잘 통할 것 같은데 잘 통하나?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 바로 나를 맞춰봐.